지금까지 고등학교 퇴학 이하자는 신체 등급이 1급에서 3급이어도 보충역으로 처분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신체만 건강하면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됩니다. 병무청이 내년부터 학력 사유에 의한 병역 처분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고 16일 행정예고를 실시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그동안 병역 처분은 학력과 신체 등급으로 결정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은 신체 등급에 관계없이 학력에 의해 보충역으로 처분해왔습니다. 그중 신체 등급이 1급에서 3급인 사람이 현역병 입영을 희망할 경우에만 현역 복무가 가능했습니다. 또 보충역 처분자 중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은 현역병의 기술병 지원을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신체가 건강하면 학력에 관계없이 모두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됐습니다. 학력에 의한 병역 처분 기준이 군 복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고 차별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이번에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조기 사회 진출자 중 기술 분야에 종사하거나 기술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보충역 복무로 경력 단절이 되는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입영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보면 학교를 중퇴를 하고 기술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기술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되어서 경력 단절 없이 계속해서 군 복무를 할 수 있게 되었죠. 병무청은 이 같은 보완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병역 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동희입니다.